사람들의 수많은 말들과 또 수많은 이념들과 수많은 어떤 혼란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혼란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48절 49절 말씀 볼까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가장 높은 자리,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8절 49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저들을 멸할 거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줬을 때에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높은 자리의 의미가 단 하나도 없다. 왜? 어차피 이 나라는 망할 나라니까. 믿음이 없었던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가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단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수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든, 느부갓네살 왕이 폭주하면서 나라에 어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든, 나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을 가지고 위협을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뭐 했냐? 왕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니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라는 말씀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 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비결, 방식, 원리, 식이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인생, 성실한 인생, 노력하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갔다.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와 최선,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예요. 찾아보니까 최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거, 최고, 가장 모든 것에 1등 되는 것, 가장 모든 것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걸 최고라고 한다면 최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장 좋고 훌륭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 최고가 돼야 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왕궁에서 날마다 날마다, 직장으로 치면 날마다 날마다 출근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맞는 최고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공부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대학의 진학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고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추석 연휴 갔다 와서 얼마나 정신이 많이 해이해져 있을까, 우리가 몸이 많이 풀어져 있을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쉬자, 몸을 회복하자 얘기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최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